경남 산천군 유림면 시내에서 인천교를 건너자마자 우회전해 뚝방길로 300m 가면 조그만 정자 아래 물소리가 유난히 시원한 곳이 있습니다. 임천을 두구로 막고 커다란 농수로로 물을 유도하는 이곳입니다. 경남 산천군 금서면 주상리 2호호의 3입니다. 전구영 황릉까지 2.3km, 동의보감촌 5.6km 거리입니다. 정자와 임천 사이에 넓은 공터가 있고 정자 주변에도 공터가 더 있습니다. 그늘이 적은 게 아쉬운데요. 옆에 있는 야산에 조금 그늘진 곳이 두 곳 있습니다. 야산 아래 별마실 달마실 펜션이 있습니다. 야산 쪽으로 500m 더 가면 모행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모행대 앞 여기에 주차할 수 있고요. 500년 된 느티나무 그늘 아래 두 개의 데크가 있습니다. 모행대 앞쪽에서 인천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낚시하는 분이 계시네요. 경남 산천군 금서면 주상리 420의 3입니다. 모행대는 한학자 민봉혁이라는 분의 유영소였다고 합니다.